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저 지금도 보여요, 저 집이. 이동 1004호가. 그 왼쪽 끝선에 고집이 1004호예요. 저 지금 봐도 알겠네요. 지금도 눈에 선한 엄마의 모습.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가는 길이 요 선으로 가시다가 저 상가 입구 쪽 그 좀 못 미쳐서 그때 제가 엄마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러면서 잘 갔다 오라고 손을 흔들고 엄마도 그거 보고서 손을 흔들고 갔다 오겠다고. 그날도? 예. 1983년 여름. 미용실에서 일하던 엄마는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아들은 손을 흔들며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출소를 갔죠. 사진을 가지고. 그랬더니 성인이고 뭐 집, 길 뭐 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실종신고 뭐 그런 거 할 생각도 못하고 거기서 일단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고도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언니가. 엄마를 기다리던 중학교 2학년 소년은 어른이 됐습니다. 그렇게 24년이 흐른 어느 날. 엄마의 이름 석자가 적힌 엽서 한 장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엽서가 하나 왔어요. 언니 이름이 적힌. 임경애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언니한테 갔죠. 갔는데 언니를 20몇 년 만에 언니를 보니까 저희 언니가 맞는 거예요. 그 언니도 저를 동생인지 알아요. 근데 언니는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울지도 않고 뭐 웃지도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하러 나간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이사도 가지 않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2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 생사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사실상 엄마가 사망했을 거라 생각하고 가슴 속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24년 만에 엄마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엄마가 살아있고 한 노숙인 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멀쩡히 집과 가족이 있는 엄마가 노숙인 시설에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엄마의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지만 이전과는 너무 차이가 큰 모습이었는데요.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엄마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배도 뭐 임신 막달처럼 배도 이렇게 나왔고 눈도 한쪽이 멍이 아니고 그게 뭐라 그래요? 시커매요. 눈 한쪽이 시커매고 이빨도 없어요. 이빨도. 식사는 하는데 화장실을 못 가요. 소변은 계속 나오는데 변을 못 봐요. 그래서 간장시켜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그렇게 하고. 예전과는 달리 가족들과의 소통도 쉽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지능이 응 아니에요. 예전하고는. 그래서 지능 검사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지체장애 2급. 지체장애 2급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해 아들은 엄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이모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거든요. 이모, 그 엄마가 있던 데가 연보사연이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머물던 시설도 발견된 장소도 어머니의 사연을 옮겨놓은 듯한 기사. 어머니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분명히 하셨어요. 서울역에 누가 데려갔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언니가 무슨 뭐, 응? 집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왜 집을 안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갔다는 거예요.
기사를 쓴 사람은 임경혜 씨가 생활했던 시설의 인권 실태 조사를 담당했던 박병섭 씨. 5년 전 직접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 10여 명을 인터뷰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에 자기가 살았는데 서울에 언니가 시집을 왔다. 근데 언니가 시집으면 뭐 형부가 놀러 오라고도 하잖아요. 그럼 경부선 타고 올라왔겠죠. 서울역에서 거의 좀 넓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또다시 잡혀가서 자기가 평생 여기 산다고. 끌려간 곳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텐트에서 몇백 명이 살았다. 거기서 몇 년, 3년인가 있다가 여기를 지었다고 들어서 한꺼번에 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박병섭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조사원. 지하철역 있는 데서 그냥 자다가 뭐 이렇게 해가서 왔다라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했던 분은 뭐 그냥 뭐 어디 누구 만나러 나가다가 길가에서 뭐 이렇게 붙잡혀 들어왔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디서 정류장에서 오셨던 분도 계셨고 그러셨거든요.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립 여성노숙인 요양시설. 1985년부터 서울시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곳입니다. 여기를 제가 전부 다를 봐도 갑자기 차에 태워 갔다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도 물었어요. 갑자기 차에 태워 간 사람이 혹시 있는가? 아니다고. 제기된 의혹과 달리 강제로 입소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경혜 씨의 입소 경위를 묻자 시설 측은 취재진에게 신상 기록 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임 씨의 경우 1986년 3월에 서울시가 운영하던 대방동 부녀보호소에서 옮겨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뭐죠? 청량리 정신병원도 갔었고. 우리는 거기 대해서 몰라요. 이거 네. 저희는 이것만 봤어요. 이전 시설에서의 일은 자신들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상 기록 카드엔 임경혜 씨가 인적 사항이나 주소를 처음부터 제대로 말하지 못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네. 속된 말로 이제 단속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방동 분녀보호소로 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생활인 분들이 뭐 정신장애가 심해면은 청량리 병원에도 이제 입원을 시켰다가 다시 들어오고 동부기술원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이 네. 그 앞에 네. 기록이라고 저희는 추정을 해요. 실종 후 동부여자기술원을 거쳐 부녀보호소에 입소한 경혜 씨는 86년 2월까지 그곳에 머무르며 세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여자기술원은 윤락 여성들을 보호하고 계도할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이른바 직업훈련기관. 형편이 어려운 여성들도 미용과 재봉, 요리 등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뭐 기술을 배우려고 하셨다거나 이런 것도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전혀 없어요. 집과 직장이 모두 인천이었던 엄마는 어쩌다 서울까지 오게 된 걸까? 당시 동부여자기술원이 있던 곳. 지금은 서울시립 여성보호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머니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진 않을까. 이전되기 전에 여기가 기술원이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 전신은 아니고 네. 기술원이 이제 폐원을 하면서 여기로 이전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전되신 분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아예 넘겨지지 않았어요. 이전의 자료는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네, 네. 없죠. 동부여자기술원은 이미 1994년 폐원한 상태. 동부여자기술원이 폐소하면서 거기 남아있었던 자료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었는지가. 이 시설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자료들은 거의 없고. 네. 기록에 남아있는 또 다른 장소는 청량리 정신병원. 청량리 정신병원은 주로 무연고자나 행려병자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총병이 이제 정신병원이라는 뜻인데. 기록에 따르면 엄마는 여러 차례 이곳에 입원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으신 적도 원래 없으신가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왜 정신병원을 왜 갔는지도 가족들도 생각하기에는 아니, 정신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그거는 좀 뭐가 좀 이상하고 잘못됐다 생각을 한 거죠. 엄마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 모르는 곳. 하지만 청량리 정신병원 역시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건물 관리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시던 분 저희가 좀 찾으려고 하는데 그 여기 찾 누구 행녀? 예. 무용고자? 예. 어떻게 찾아요? 그분에 대한 진료를 여기 병원이 닫아 놓으니까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가지고 구청으로 갔어요. 구청 보건소. 보건소? 예예. 예. 그럼 진료기나 이런 게 다 보건소로 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다 닌겠죠. 환자들의 진료 기록을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보건소. 하지만 이곳에서도 엄마의 기록은 너무 오래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거쳐갔던 기관 어디에서도 관련된 기록이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을까? PD수첩은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을 때 거의 천여 명이 계셨었어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뇌리에 스쳐가시는 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분 사진을 보면 내가 얼굴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양경원입니다. 제보자는 과거 임경혜 씨가 거주했던 노숙인 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 사연, 그 임경혜 씨인데 한번. 네. 기억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분 맞아요. 바이 이렇게 나왔었어. 아, 이분이었네. 아, 이분도 주방에 계셨다. 주방에서 일을 하셨을 거예요. 임경혜 씨가요? 네. 이제 음식하면 반찬 같은 거 쓰잖아요. 무들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도와주는. 은경 씨랑 대화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대화는 많이 못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분 육구역이 있었을 거예요. 육구역이 조금 정신이 좀 온전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는 제보자는 노숙인 시설이 개원할 당시의 모습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의 800에서 1000명 정도 계셨으니까 이제 그 많은 버스로 대절을 해서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거는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버스가 거의 20여 대 정도가 들어왔던 거로 제 기억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대방동에 있는 그 서울 뭐 여성 분뇨소인가 어딘가 거기에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집과 가족이 있는데도 시설에서 살게 된 사람은 임경혜 씨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소 경위가 유사한 이들이 여럿이었고 대부분은 시설이 개원할 때 서울에서 한꺼번에 옮겨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들이 머물렀다는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임경혜 씨는 왜 집과 가족이 있는데도 그곳에 가게 된 걸까요? 서울 동작구 대방동 345번지. 1998년까지 대방동 부녀보호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오갈 데 없는 불황 여성과 성매매 여성을 일시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던 기관입니다. 꿀통구리 제자들을 네. 거기다 가둬놓고 밤미고 말가지고 기술 익혀가지고 사회 내보내고 네. 그랬던 자리 그 자리예요. 아, 불황인들도 있었고 뭐 서창가인들이나 네. 아저씨들 뭐 그때만 해도 독재 시대였으니까 네. 정부에서 해놓은 데 마음대로 뭐 잡아놓고 싶고 잡아놓고 뭐 철저만 굉장히 가까이 바깥에도 안 보였지. 네. 볼 수가 없었죠. 아예 볼 수가 없었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이 동이 좀 험악했지, 한마디로. 저녁 되면은 막 경찰차가 다 다니고 또 안에서 소리 지르고. 마치 교도소처럼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공간.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청계천이니 저 천호동이니 영등포니 저 저기 뭐야 미아리니 그거 잡아와가지고 철문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자우지간 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여자들이 다 뛰어나왔었어. 우리 집으로도 들어가지고 뒤에다가 골방에다 숨겨줘가지고 하도 막 빌고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는 저기 뭐야 예수복이라고 할까 뭔가 그걸 입고 있는 걸 나왔으니까 집사람 옷을 사복을 입혀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1960년대부터 설립된 부녀보호소는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여성 인권 침해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족들은 경혜 씨가 이런 시설에 있었다는 게 의아하기만 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속초에서 다 그냥 일로 이사 오고 뭐 어렵게 살았어요. 그냥 언니는 언니 나름대로 자기가 뭐 하려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다녔어요. 뭐 미용실에 가서 일도 하고. 실종 당시 경혜 씨는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 그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라고 있었다고 하던데. 야 현대 미용실 아니? 어. 거기가 아니요 아줌마. 거기 2층에.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장 주변에 저기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라고 있었다 해가지고. 어, 있었어요. 아. 저기. 어디 여기 지금 미용실 하는 자리. 아 여기 예, 여기 예. 여기가 예전에 현대 미용실이었어요. 예. 벽지집. 그 다음에 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는 모르지. 한번 바뀌었다가 그렇게 그렇죠. 된 거네요. 아, 그럼 그 현대 미용실에 이제 사장님 여러 분에서는 전혀 저는 모르죠. 그냥 소문만 들었죠. 손님들한테. 아, 소문 뭐 어떤 얘기가 특별히 얘기 있는 건 있다라는 얘기. 장사가 잘 됐다고 장사가. 장사가 잘 됐다고. 네. 엄청 잘 됐다고. 일찍 남편을 잃은 엄마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활동하시거나 그리고 또 그래도 저한테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니까 용돈을 좀 주고 싶고. 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여성 수용 시설에 대한 연구를 해온 황지성 박사. 우리는 임경혜 씨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몇 년도지? 어머, 시기가 일치하는데요. 단속되었다고 하는 분이 83년이거든요. 식당 근처 광장에서 친구들하고 자전거 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 같은 사람이 와서 그냥 무작정 그 차에 태워서 경찰서에 갔다가 동부여자기술원으로 넘어갔다고 가서 보니 그렇게 그런 자기와 비슷하게 그냥 그 서울역이나 어떤 역 주변에서 뭐 껌을 팔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고아원 출신으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다가 단속에 의해서 잡혀왔다라고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신상 기록 카드에는 임 씨에게 언어 장애가 있고 귀가 어둡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근데 언니가 수영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중염이 있어가지고 귀를 빨리 못 고쳐가지고 귀가 한쪽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보청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의사소통 안 되고 이런 걸 청각장애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정신박약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동부기술원으로 갔는데 지금 정신박약 뭐 이렇게 정신이상으로 예,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했다가 다시 수용시설로 이렇게 회전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임경혜 씨와 시설 관계자의 면담 내용. 주목할 만한 점은 없을까? 시설 입소자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는 전문의에게 검토를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이 흉내를 낸다는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해. 어떤 부분이요? 상담이 거부받는 네. 병원이 흉내를 낸다는 거는 네. 이 정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질문을 회피하고 대답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시설에 대한 반감 같은 걸 좀 갖고 있긴 해요. 아 la ville de Séoul.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 세종 사회 정화란 이름으로 시행된 불황인 단속은 전두환 정권의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표창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민족의 저력과 우리 사회의 질을 세계 만방에 과시해야 할 86년 아시아 경기 대회와 88년 올림픽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라며 정화 사업을 펼쳤습니다. 행색이 초라하거나 불량해 보이면 집과 가족이 있어도 불황인으로 몰려 강제 수용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 서울 장경원에 놀러 갔다가요. 그 고모님이 그 화장실 잠깐 갔다 올 테니까는 그 의자에 앉아 있으라 이래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그 시리바닥 모아서 그것도 탑차더라고요. 뭐 집 찾고 부모 찾으면 두드려 맞지요. 부모가 있다. 고향도 전부 김지원, 김지호, 백학리, 번지 다 얘기하겠죠. 소용없죠. 그 사람 믿지를 않고. 뭐야 하얀 탑차가 있는데 그 어린애들도 그 싫어가지고 어린애들도 있고 저 아가씨 여자들도 있었대요. 여자는 여자 수용소로 따로 가고 불광동에 아동보호소가 있는데 애들은 전부 또 그리 다 데리고 너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갱생원으로 갖고 그랬죠. 그해 10월엔 대통령의 지시로 구걸 행위자 보호 대책이 수립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불황인 단속을 늘리고 전국의 불황인 시설을 확충하라는 것. 올림픽을 앞두고 이른바 거리 청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 전국적으로 수용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게 되었고 경찰의 단속 역시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수용시설의 규모 역시 80년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 60년대 형제육아원에서 출발한 형제복지원은 이 시기 정부의 지원 아래 전국 최대 규모의 불황인 수용시설로 성장했습니다. 1975년부터 10여 년간 형제복지원을 거쳐간 사람만 3만 8천여 명. 네, 계세요. MBC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던 1982년 하굣길에 잡혀간 최승우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소대장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이틀 동안 그리고 나서 만성창이가 되어서 지금도 뭐 항문이 그렇게 어릴 때 항문이 파괴됐기 때문에 좀 변보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또 몸에는 전신에 또 그쪽에서 맞아서 뭐 상처도 있고 그 당시 생리까지 뽑혀서 지금 28살 때부터 털리를 해서 지금 거의 털리로 있고 털리지 않습니까? 예, 29살 때부터 예, 이런 것들이 증거죠. 40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체를 그때 뭐 다리가 6개가 미역국에 실려 있으면서 가마떼기에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 교회당 쪽으로 가는 거를 목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약 때문에 죽거나 많이 죽어 나갔었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망자만 657명. 사망자의 시신은 안매장되거나 해부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제가도 내 앞에서 죽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돌 날라다가 올라가다가 좀 힘들다고 앉아있는데 그냥 뒤에서 강목을 뜯어펴서 그 자리에서 머리에 피가 축 보면서 쓰러진 거 그냥 그런 감격을 많이 봤거든요. 침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조장들이 발을 잡고 바닥에 내다 꽂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입술이 파라지면서 발발로 떨다가 그냥 눈을 감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터미널에서 경찰에 잡힌 연생 모 씨.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강제 노역과 구타를 견디며 4년을 보냈습니다. 교도소는 채용을 확정돼가지고 나갈 날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나갈 날짜도 모르고 죄도 안 입고 들어 그냥 무작정 잡혀 들어가가지고. 마구잡이식 불황인 단속의 근거가 된 건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410호. 단속 대상으로 지목한 불황인이란 개념은 모호했고 행정기관의 단속 권한이 명시되면서 영장 없이도 불황인을 잡아들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단속하고 잡아넣는 데 앞장선 건 경찰. 형제복지원에 사람을 넘기면 가산점이 주어졌습니다. 86년 형제복지원의 전체 수용자 3,975명 가운데 3,117명이 경찰에 이끌려왔습니다. 84년부터 9년간 행정기관의 의뢰로 불황인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6만 8천여 명. 절반 가까이가 내무부 훈령이 폐지되기 전이었던 80년대 중반에 수용됐습니다. 내무부 훈령이 말하자면 정당화해 준 거예요. 영장도 없이 바로 잡아가도 되게 해줬으니까. 아예 눈앞에 안 보이는 대로 치워버리는데 그냥 치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겉으로 복지라는 이름을 내걸고 정부가 너한테 돌봄을 해줄 거니까 따라와라. 반항하지 말고 우리가 가라는데 가야 된다. 불황인이 아닌 사람이라도 강제로라도 그런 사람을 데려오면 그런 불황인 운영자한테는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용 인원당 보조금을 계산해서 주는 거다 보니까 많이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좋은 거죠. 시설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을 1년 앞둔 1985년 경기도 용인의 여성 불황인 시설 서울시립 영보자의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방동 부녀보호소에 있던 800여 명이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시설장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직접 생활인들의 입소 경위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학과 88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 정화 사업을 펼쳤고 대방동 부녀보호소는 단속된 불황 여성인들로 넘쳐났습니다. 그와 함께 혐오시설의 도심 밖 이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개원과 함께 대방동의 여성 불황인 800명을 모셔와 초반에는 부녀보호소에서 전원되어온 사람들의 탈출 시도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경비를 울타리를 치고 있었는데 가끔 저 몰래 숨어 나가는 여자들이 있어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고 거의 한 달에 한 두세 명 정도 그 정도 그 밖으로 이탈을 해서 버스에서 이제 내려 끌고 내려가는 거는 봤죠. 네, 울고불고 하면서 끌고 내려가는 거 봤죠. 몇 번 봤죠. 처음 초창기에는 경비들이 한 2, 30명이었어요. 경비하시는 분들이 경찰봉 있잖아. 그 교도관봉. 그런 것도 들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2017년 영보자의원의 인권실태 조사에서 면담에 참여한 91명 가운데 88%는 자의로 입소하지 않았거나 입소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넷은 경찰에 의하거나 강제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보내는 최종 보고서엔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 수용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1985년
영보 자회원 개원 당시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소한 사항 관련해서는 그간 경찰과 연계해서 DNA 분석, 지문 채취 등을 통해서 총 123명의 연고자를 인계를 했습니다. 강제 수용이 있었다는 면담 조사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누락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진 입소가 어려운 노숙인 시설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입소자들 대부분이 정신, 지적 장애가 있어 질문을 이해하거나 응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게 이거는 여성 수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국가가 설립을 했고 운영했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문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태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현재 시설 측은 불황인 단속 등에 의한 강제 입소는 자신들이 위탁을 맡기 전인 부녀보호소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연고자를 찾는 노력은 계속해왔지만 2000년 이전까지 근거 법령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문제는 임경혜 씨처럼 강제로 끌려온 사례가 이 시설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4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과거 여러 집단 수용 시설에서 강제 수용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고자 확인을 제대로 하질 않아서 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60% 이상이 가족이 있는데도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80년대 집단 수용 시설 안에서의 사망률은 보통 한국 성인 사망률의 2, 30배에 달했습니다. 2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엄마. 엄마는 할머니와 작은 이모의 보살핌 속에 여생을 보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 지금도 딱 기억나는 거는 명절 때 제가 애들 데리고 와서 할머니 안아드리고 하니까 좋아하시죠. 그때는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긴 세월, 그리움에 눈물 짓던 할머니는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요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할머니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꼭 붙어 다니시고 그냥 오랜만에 찾았다고 엄청 좋아했어 그때. 다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엄마는 집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퇴소 직후 임경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눈가사탕 있어요. 그런 게 세 개가 나왔어요, 담석이. 그래서 의사가 아니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왜 여태까지 있었냐.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면 벌써 이미 다 쌌어, 소변은. 그리고 대변은 안 나와. 앞만 가서 힘을 줘도 안 나와. 배는 자꾸 불러오고 못 보면 하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안 되면 집에서 파주고. 경혜 씨가 했던 뜬모를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 시설 이렇게 잤대요. 여러 명에서 잤는데 저녁에 잘 때 약을 하나씩 준대요. 약을 먹는데요. 하나씩을. 매일? 그러면 아침에 사람이 죽었어.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시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의무 파트 누가 잠깐만 좀 한번 오라 그래 봐봐요. 임경혜 씨가 먹었다는 약은 무엇이었을까? 천원이 퇴원할 때, 네. 퇴원할 때 고혈압 약밖에 안 드셨어요, 우리 집에는. 여기에서 네. 보면 의무실장님이 현재 고혈압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생활한다면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기에 우리 기록서에는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시설에선 고혈압 외에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의 요청에 임경혜 씨의 의무일지도 보여줬습니다.
2005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진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검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했던 그 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어, 있어요. 잠깐만. 네. 임경희 씨 분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쪽에 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망자. 임경희 씨 분 없어요. 예, 예. 네. 왜냐면 네. 문서 보도년이 지나가지고 다 폐기했어요. 퇴소자들의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임경희 씨의 과거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시설 내에서 사망한 이들의 기록은 보관돼 있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985년 개원 이후 올해까지 총 입소자는 1,885명. 전원되거나 퇴소한 819명을 뺀 1,066명 가운데 750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성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시설들은 어땠을까? 70~80년대 불황인 수용시설 실태조사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김관욱 박사. 그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수용자들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세 여자분으로 정신박약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된 상황에서 CPZ 1일 50mg 투약 중으로 됩니다. CPZ는 클로르프로마진, 대표적인 조현병 증세 완화제로 항정신성 약물입니다. 쭉 끊임없이 반복 처방하다가 나중에는 200mg까지도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에 91년도 사망 관련돼서는 심폐기능 정지, 폐혈증, 기지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명이 사망 원인이 쓰여 있고 그것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망 기록을 분석해보니 정신질환 진단이나 약물 처방이 쉽게 남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선행 사인이 조현병으로 되어 있는 데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함께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거는 기질성 뇌증후군이 너무 많이 띄었어요. 행동은 이상하고 대화도 잘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건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조금은 이상한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데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임의적으로 붙이는 첫 번째 진단명이 기질성 뇌증후군.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도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이죠. 예를 들면 형제복지원은 정신분열증도 아예 도장을 파서 찍었습니다. 손으로 쓰지 않고 찍을 정도로 그 진단명을 많이 붙였고 사망진단서에도 그렇고. 84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강신우 씨. 시설 내 문제아로 찍힌 강 씨는 두 달 뒤 정신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병을 뭐 어떻게 진단을 내는가, 기질성 뭐 뇌증후군 이런 식으로 그런 체명을 붙여가지고 그 약 이름을 우리가 CPZ라거든. 빨간 약인데 아침 밥 먹고 나면 그 약을 이제 내가 안 먹을까 싶어서 조장하고 실장하고 두 놈이 또 달려들어서 한 놈은 추진자 들고 한 놈은 이제 내 코를 막고 입을 벌려 이렇게.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막 한 몇 시간을 막 비몽사몽 헤매는 거야, 내가. 자, 이제 정신이 멍멍해지는 거지, 그 약이.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이 빨간 약이 치료보다는 통제를 위해 쓰였다고 말합니다. 일반 소대에서 규율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말 골통이다 싶은 사람들은 그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이제 약물로 제압을 시키는 거죠. 그 약간 좀 말 안 듣는다 싶으면 일단 다 처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동소대도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단계 땡기니까 그럼 받는다고 받아가지고 껍데기만 쪽쪽쪽쪽 빨아먹고 하얀색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거 버려야죠. 이것까지 먹어버리면은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형제복지원에서 1986년 한 해 구입한 CPZ는 25만 정으로 이는 정신요양원 수용자 전원이 매일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정신과 약물의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니까 잘 몰랐어. 팔다리만 다친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가 다친 거라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그건 지옥 아닌 지옥. 그건 어떻게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못해. 진짜 어떻게. 지난 8월 24일 우리 위원회를 지지하고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불량인들에 대하여 이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에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 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화인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범죄라고 발표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 결과를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3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계속 악몽을 꿔요. 계속 쫓기는 꿈이나 계속 뭐 누구한테 맞는 꿈 아니면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막 그런 악몽을 꾸는데 불 끄고 못 자요. 불안해. 피해자들은 여전히 끔찍한 악몽에 갇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요. 회사도 못 댕기고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 수도 없고. 몸과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3%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 조사 대상이 됐던 분들 중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45%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인한 곳에서 살아남은 나온 사람들이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에서의 일상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몰려드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숨이 막히고 손이 굳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 글로 하는 것들은 증발이 빨라요.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메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 특수한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 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목적성이 저는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견디는 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정화 사업에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이 됐던 곳이 36곳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으면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피해 당사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꼭 신청을 해야지만 찾아줄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피해 당사자들 중에. 이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가족이 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 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좋았어요. 이들의 간절한 물음에 이제 국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엄마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산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집단 수용 시설의 실태가 드러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끝에 관련 법이 만들어졌고 35년 만에 진실이 규명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배상과 보상을 받기까지는 다시 어려운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 배상과 보상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힘든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의 폭력이 불러온 비극.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방치한 건 역시 국가의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